진짜 내가 너무너무 반갑다. 작정하고 네, 맞아. 작정하고 왔어. 나 그리고 작정하고 왔어. 아, 그래서 나도 방풍치 3만원 그다음에 요건 1,000원. 들은 거는 맛이 맛보다는 조금 그렇더라고. 얘는 엄청 커야 돼. 엄청 큰 눈에 커야 되는 애라서 얘를 내가 약간 텁텁하더라. 저는 아 오늘 뭐 아주 말도 너무 좋아. 이게 향 좀 봐봐요. 이게 딱 땄을 때 향이 이렇게 좋아. 거기다 소쿠리에 담아. 그죠? 너무 좋죠. 풀 향기. 오이 냄새 같기도 하다시고. 상큼한 맞아요. 상큼한 향기. 돌베개. 머리도 입고. 어, 그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어제 이제 비가 와서 버섯이 좀 젖어 있어요. 노지에서 원목으로 하는 버섯이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 배지로 비가 오고 난 후에. 요거 봐봐. 아 이렇게 좀 크니까 잎이 네, 살짝 이렇게 잔대도 그렇듯이 아기 때 잎이랑 커서 잎이랑 모양이 맞아 달라요. 그리고 아기 때 잎이 그 보라색이 더 많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쭉 올라가면서 내가 막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나물 봤었지. 와 땅이 좋으니까 쑥쑥 들어가요. 안녕. 괜찮아. 꽃 폈어. 이게 산에서 자라 이렇게 더 짜리몽땅하니 맛있는데. 그래도 꽃도 많이 폈다. 크게 봤다. 네, 예, 예, 예. 관중이 보기가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천천히 오시라 그랬더니. 그래서 또 누구를 만나서 데리고 와야 이건 곰치죠? 땅이 곰치 천국이야. 잎이? 플러스가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학비료랑 그런 거 없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이거 고수는 못 먹어도 여기는 조심해서 다녀야겠다. 근데 진짜 다 이거 봐 시나물 시나물
하다못해 꼭두선이까지 다 약초야 이런 거. 아, 이거 다 약초야. 이런 거 많아 우리 집에. 꼭두선이야. 이게 꼭두선이구나. 참치 같은 경우는 완전 자연산이라고 여기는 우대사명이. 발 밑에가 다 나무야. 맞아. 혼자뿐 들여 밟아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양지에 와도 이제 안에다가 함부로 못 집어넣는 거야. 사람들이 저거부터 풀려고 가죠. 맞아. 저는 대부분이. 아 예쁘다. 꽃피면 보라색 꽃피면 지천의 참나무. 자 치나무 이래서 혼났어. 참나무랑 아니 말이. 우리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면 와 이런 데서 뜯어야지. 그쵸 이런 데서 자연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 뜯어야지. 어우 치나물 너무 많아. 곰치 치나물. 곰치 치나물 방풍치 돌배 아래다가 그냥 진짜 천국이다 천국. 와 참단기. 오 진짜 여기는 뭐 그냥 나 분열 심하다고 맨날 단기. 맞아요 이거 피를 만든다고. 어 여기다 많이 심어 놓으셨네. 이렇게 돌깨꽃이 한창이네. 아이고 이쁘다. 강원도 화천의 삼방환담입니다. 5월달에 삼나물 축제를 해요. 여기 커다란 가죽나무가 엄청 많아요. 귀엽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잖아. 모듬으로. 근데 이게 이제 시중에서 사먹으려면 6만 얼마에 사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호텔에서 약간 높은 곳에 숙소에도 침은 왔는데 낮은 순간부터 산갓 군락 산갓을 번식시키고 있고요. 산갓 위에 원추리 위에 포고버섯 저기는 병풍치 돌배나무. 아 정말 너무 멋지다. 꽃비다 꽃비. 얘 병풍치 꽃비 받은 거 봐. 얘네 소원은 다 이루어지겠네. 얘네 소원을 볼까? 진짜 환경이 세계 최고다.